왜요? 과자 먹이고 있어요. 버리세요. 신경 쓰지 말고요. 오케이. 자, 이제 네 이름이 없어지고 우진이라고 클래스가 바뀌었어. 네. 그 다음에 클래스에 들어가서 우진이에 들어가면 여기는 네가 지금 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다 넣어놨어. 전부 다 1부터 24까지 다. 그래서 네. 그동안 네가 그냥 제일 위에 있는 걸 그냥 터치해서 공부했지. 그러면 안 돼. 네. 네가 몇 호, 여기 있는 숫자가 호수야, 호수. 네. 네가 몇 호를 공부했지. 내가 쪽지도 보낼 거야. 여기 쪽지에 뭐 있으면 확인해라, 너. 네. 그래서 쪽지에 오늘은 몇 호 했으니까 몇 호 공부해라 그러고요. 선생님, 저 오늘 시험한 건데요? 선생님이 깜빡하고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네가 몇 호를 했는지 기억하고 집에 가서 아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11호를 했다. 오늘 11호가 하나네. 그러니까 자, 레벨에 따라서 D나 F나 이런 애들은 한 호수에 두 개씩 해야 될 때 있어. 네. 문장 하나, 단어 하나 이렇게 해서. 근데 E는 하나만 하면 돼. 네. 그래서 몇 호를 했는지 확인하고 공부를 하세요. 네. 누가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하는 내용들을 성적표에서 카톡으로 부모님과 너에게 보내줄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내가 매번 너 수업하고 나면 너 클래스 카드 들어가서 내가 너 놓으니까 복습해라. 복습해라, 복습해라 하는데 맨날 와서 했냐 물어보면 예? 예? 혹시 기억 안 나? 뭔가 이거 해, 이런 일이 똑같은 일이 며칠 전에도 있었던 것 같지 않냐? 어? 그럼 맨날 와가지고 복습했냐? 예? 해야 돼요? 야, 복습했냐? 예? 해야 돼요? 아니, 무슨 뭐 똑같은 날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 분명. 어? 똑같은 얘기 몇 번 할까? 알았어? 네. 오케이, 그래서 승민이는 누가 없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법이라고 썼네, 이 법이. 모르는 거는 별도 해놓겠습니다. 예. 오케이, 그래서 동물경주가 시작되고 있는 중이에요. 뭐 얘기하면 되죠. 어? 저기 나왔던 건데. Animal race is an animal race is begin. 안 애니멀 레이스 이즈 비기닝. 안 애니멀 레이스 이즈 비기닝. 뭐라고요? 비기닝. 뭐라고? 안 애니멀 레이스 이즈 비기닝. 안 애니멀 레이스 이즈 비기닝. 안 애니멀 레이스 이즈 비기닝. 뭐라고요? 안 애니멀 레이스 이즈 비기닝. 오케이, 도훈아 숙제 주시고요. An animal race is beginning. 아, 이놈의 새끼들 전부 다 뭐 하고 아마따네 전부 다. 뭐 뭐? 아니 제가 그 숙제를 하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어떻게 숙제를 하는 하나고요? 애니멀은? 하나. 또 애니멀도 하나야? 아 여러 명? 애니멀 여러. 뜻이 뭐냐? 아 동물. 레이스는? 경주. 경주. 이즈는? 비동사. 비동사. 뜻은? 있다. 있다. 있다와 있다. 비게리요. 준비하는 중이다. 아 시작하는 중이구나. 시작하는 중이다가 아니고 시작하는 중인. 시작하는 중인. 무슨 시? 어떤 시간이고 하자 시. 어떤 시죠? 응? 시작하는 중인이라며. 시작하는 중이다가 아니고 시작하는 중인이잖아. 어떤 시작하고 있는. 어? 어? 어떤 시작하고 있는. 시작하고 있는 중인. 어떤 시를 여기에 동물 시합이 시작하는 중인이야 아니면 동물 경주가 시작하는 중이다야.
동물 경주와 시작하는 중인. 아, 이 문장의 뜻이 시작하는 중인 이런 뜻이에요? 아, 시작하다가. 동물 경주가 시작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이었죠.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시작하는 중인이라는 어떤이란 말이 뭐로 바뀌는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 하다. 어떻다. 어떤이 어떻다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ing를 붙여주라고. 아, ing를 붙여주라고? 네.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지어내고 있는데 선생님 발주 주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선생님인데 계속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학생들이 가르치니까 어떤 애들은 다섯 번 똑같은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 한 번 얘기하고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한 번 딱 얘기했는데 바로 아는 사람은 없어. 두 번 얘기했을 때 알아듣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근데 보통 뭐 아무리 뭐 그래도 하여튼 다섯 번은 얘기하면 다 똑같은 얘기하면 알아.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억을 해. 네. 몇 번째 얘기하는 거게? 이거 지금 열 번째? 요즘 하는 거 같지, 그치? 네. 되게 자랑스럽다. 네. 기분 좋다, 그치? 중인의 뜻이 시작하는 중인이 아니고 뭐? 시작하다라고 시작하다. 시작하다. 비기닝 시작하다라는 뜻이니까 무슨 시야? 하다 씨. 다음번에 기억해. 네. 열 번째 아니고 여섯 번째 얘기하는 거 지금. 아. 알았어? 네. 오케이. 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볼 수 있다. 시작하다라는 말은 말은 시작. 하는 어느지 말고 중인이란 말로 바꿨을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바로 뭐다? 시작하다를 시작하는 중인으로 바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다? 하다시에 뭘 붙이면 ing를 붙이면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로 바뀐다? 어떤 시로 바뀐다. 아, 어떤 시? 이게 어떤이잖아. 시작하는 중인 시야. 어떤 시야? 어떤 시야? 시작하고 있는 중인 시야. 어떤 시야? 이 뜻이 시작하는 중인, 시작하는 이란 뜻이니까 어떤 시잖아. 어떤 시야? 시작하는 시야. 네. 어떤 드라마? 시작하는 드라마. 네. 알겠습니까? 이 뜻으로 바뀌니까 이 뜻은 어떤 시라고 종류라고 종류 뜻의 종류가 어떤 시라고 그럼 어떤 시는 어떻다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 아 맞지? 비동사를 붙이면 비동사가 하는 뜻 중에 이 뜻이 그냥 이다가 아니고 앞에 아, 뒤에 어떤 시가 하면 어떻다가 된다고. 해피가 무슨 뜻이야? 해피가 해피 기쁜 무슨 시야? 어찌신가?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들? 기쁜 사람들. 그럼 무슨 시겠어? 해피 어떤 사람? 아 어떤 시? 그러면 그는 행복하다 하고 싶으면 뭐라 그래? He happy? He is happy라고 하죠, 그쵸? He is happy. He happy라고 합니까? He is happy. 이게 뭔데, 이거? 얘 하는 일이 뭔데, 도대체? 행복하는 행복하다 만들어 본다고. 네. 자, 하다지에 ing 붙이면 뭐뭐 하다란 말이 뭐뭐 하는 이란 어떤 식으로 바뀐다.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고 싶으면 앞에다 뭘 쓰면 된다? 비동사를 쓰면 된다. 책 읽어도 돼요? 영어책이요. An animal race is beginning. 아니 몇 문장 되지도 않는데 공부도 하나도 안 해가지고 와가지고 어? 응? 뭐 그냥 대충 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요. 아닙니까? 네. 그럼 뭐라고요? An animal race is beginning. An animal race is beginning. An animal race is beginning. 뭐라고요? 12 animals are still. 잠시만. 여전히가 아니니까. Still을 빼야 돼. 아닌가? 좋아. 아 맞나? 12 animals
running. 12 animals are running. 12 animals are running. Okay, 그래서 12 animals. 안만 길어봤죠? 그들이죠, 그들. 네. They. 됐습니까? 그 다음에 running은 run으로부터 왔죠. run의 뜻은? 달리다. 달리다. 근데 running으로 바뀌면 무슨 뜻으로 바뀌어? 달리는 좀. 무슨 씨야, 화자 씨가 어떤 씨 됐죠? 네. 얘를 보고 뭐라 그래? 비동사. 비동사가 달리는 중이란 말에다가 앞에 붙어 있으니까 달리는 중이다. 이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트웰브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How many? How many animals are running?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네. 됐습니까? 몇 마리의 동물이 뛰고 있는 중인가요? 묻고 답해볼까요? How many animals are running? 12 animals are running. How many animals are running? 12 animals are running. 어? 12 animals are running. 예, 그럼 이렇게 해서. The mouse first. 어,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Tiger third. And first 7. 오케이. 그래서 네가 승민아, 너 전번에 내가 이렇게 1대1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너 시험지를 아 숙제를 막 뽑아서 줬지. 네. 그 숙제 왜 한 거야? 이거 안 해서. 어, 이걸 안 한 거지. 근데 네. 올 때마다 와가지고 해야 되는 거냐고 물어보면 선생님 보고 어쩌라는 얘기야? 어, 몇 번을 똑같은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야? 또 오늘도 또 숙제를 해야 되겠지. 네. 너 숙제를 안 해, 안 가지고 집에 놔두고 안 가져올 예정이잖아. 그치? 어? 아. 아니야. 네. 확실해? 오늘은 어. 학교에서 바로 왔어요. 학교에서 바로 왔습니까? 네. 꼭 가지고 오길 바래. 선생님, 저 하기가 힘들고요. 네가 준비를 해온 게 없어가지고. 자. 됐습니까? 네. 네, 숙제 뽑아드리겠습니다. 아, 안 돼. 안 되죠. 아, 선생님. 예. 그러면. 어제 냉 네. 어제 내 숙제하고 이거하고 같이 해요? 네. 괜찮아. 그니까. 네. 오케이. 한 분이랑 밑에 쓰면 됩니다. 몇 번이에요? 세 번요. 복습하래 사무 숙제. No. 아이고. 갖고 온 선물을 드릴 테니까 시험 치시고 그래도 하세요. 아이.